치아가 따닥따닥 붙어있게 보여요. 로봇 치아처럼 딱 붙어있어요. 이렇게 치아와 치아끼리. 그러면 음식물이 또 안 빠지게 되면은 바로 충치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동환 TV 치과 꿀팀 요정 미니 치과병원의 강정호 대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정호입니다. 원장님 워낙 이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네. 제가 좀 어려운 주제 갖고 나왔습니다. 아, 예. 바로 뭐냐면요, 치아 교정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아, 예. 사실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민감한 문제죠. 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치아 교정하면 뭐 부작용이 별로 없겠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부작용을 논의하기 전에 네. 이 교정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정을 하는 이유가 네. 크게 나누면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권력과 치아의 부조화 때문에 발생을 한 게 이에 배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즉, 이 권력, 즉 치아를 수용하는 이 뼈 있죠? 네. 얼굴 뼈보다 네. 치아가 더 크면은요 네. 이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틀어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드라큘라처럼 보이는 네. 이런 것들은 네, 네, 네. 상대적으로 뼈가 작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치아가 더 크다. 크다. 예. 반대로 이가 벌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뼈보다 상대적으로 이가 크다. 작다. 아, 작다. 예. 즉 뼈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해가시죠? 네, 네, 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작을 때는 네. 치아가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뼈는 정상인데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치아를 키워줘야지 만약에 치아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다시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뼈가 작아요. 네. 이가 커요. 그러면 이를 축소시키거나 뼈를 늘려야 돼요. 그러겠죠. 뼈를 네, 그렇죠. 늘리거나 이를 작게 하거나 그래야지만이 수용할 수가 있겠죠. 아, 뼈의 크기와 치아의 크기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예, 관계를 일단 잘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확실히.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 진단이 치료의 반 이상이에요. 어떤 진단을 주로 하시나요? 그래서, 교정은 엑스레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사진들을 찍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모델도 떠서 이런 아까 비율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골격적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본 다음에 너는 어떤 치료가 좋아? 또 교정도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어떤 교정 방법이 좋아를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발치를 하는 교정도 있고 발치를 안 하는 교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여기 답이 있어요. 어떨 때는 왜 발치를 하고 어떨 때는 발치를 안 할까요? 치아 크기가 너무 크니까. 예, 치아가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아가 너무 크니까 발치를 해서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네. 아. 발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공간이 생겼죠. 네. 발치의 공간이. 네. 그러면은 그 발치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네. 수용을 못했던 치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발치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가면 어떠겠어요? 이가 가지런해지겠죠. 아. 예. 그런 게 바로 교정의 원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네. 즉 많이 틀어져 있지 않는데 발치를 네. 했어요. 네. 그 교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완전히 오히려 나빠지겠네요. 우리 보면 네. 합주기처럼 될 수도 있어요. 어. 쑥 너무 많이 그 공간 폐쇄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끌어다니면 네. 이와 사실 뼈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교정하는데 꼭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아 예. 그렇구나. 예. 너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분석과 진단이 중요한 게 그걸 미리 계산해서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걸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치아 교정은 진단이 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해가 되네요. 네. 미리 어떻게 될지 계획 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분석을 해야 돼요. 야. 그 양을 다 공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치아 크기에 대한 계산들 전체, 골격적인 측면들, 형태 다 계산이 돼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치를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발치하면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네. 발치를 할 때는 반드시 발치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네요. 예. 근데 네. 해서는 안 될 걸 발치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발치 교정도 들어왔지만 네. 또 골격을 늘리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골격을 늘릴 수 있어요? 네. 네. 입 천장뼈가 두 개 반쪽이 쪼개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장치를 끼워서 스크루가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 스크루를 돌리면 장치가 서서히 늘어나거든요. 네, 네, 네. 이틀을 끼고 날마다 조금씩 돌려요. 그럼 조금씩 조금씩 조금 들어가면 앞니가 중앙이 벌어져요. 그만큼 뼈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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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면 네. 발치를 해서 생긴 공간이 아니라 이거는 뼈를 늘려서 생긴 공간이거든요. 네네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를 배열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골격적 변화를 안 주고요. 네. 이가 크니까 네. 이를 깎아내서 이를 작게만 되는 거겠어요. 아,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치아를 뽑지는 않고 예. 그냥 깎아낸단 말이에요. 예. 이걸 스트리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스트리핑. 스트리핑. 어떤 네.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네. 이와 이 사이를 조금씩 깎아요. 이마다 다 사이를. 그러면 공간이 이만 조그만 공간, 조그만 네. 공간, 조그만 공간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공간의 함량만큼 합이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걸 통해서 가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를 깎기 때문에 네, 네. 깎으면 뭐가 드러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항아질이 드러나겠죠. 에나멜이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럼 보호층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이겠죠. 예. 춘추가 잘 생기겠죠. 네, 네, 네. 깎아놓은 걸 붙이거든요. 이렇게 네, 네. 치아끼리. 그러면 음식물이 또 안 빠지게 되면은 바로 충치예요. 아. 그래서 교정하고 나서 충치가 잘 생기는 게 바로 스트리핑 후에 교정을 이렇게 완전히 닫았을 때 음식물이 안 빠지면 충치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구나. 네. 게다가 아, 네. 우리 치아와 치아 사이는 약간 마른 목골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두 개가 붙을 때 이렇게 점으로 만나요. 그렇겠죠. 이렇게 만나요. 예, 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 면으로 안 만나요. 예. 점으로 만나요. 네.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예. 바로 잇몸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예. 잇몸이 채워주죠. 만약에 예. 잇몸이 없으면 그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만나면요. 예. 잇몸이 눌려요. 잇몸이 누르니까 어때요? 잇몸이 부어요. 부어요? 예, 잇몸병이 생깁니다. 아이고. 그래서 스트리핑을 또 잘못해 놓으면 치은염이 생깁니다. 잇몸이 부어있어요. 그래서 스트리핑을 하는 교정은 네. 심사숙고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심사숙고해서 들어가고 네. 정말 잘해줘야 돼요. 정말 스트리핑을 잘해주고 네. 형태도 원래 치아 형태도 잘 만들어주고 네. 그 표현도 깨끗해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깨끗해지는 게 이물질 안 끼게 한다 했잖아요. 네. 치태가 잘 안 붙게 만들어줘야 되고 불소독포라든지 코팅도 해줘야 되고 아. 등등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지만이 돼요. 근데 이걸 소홀하게 되면 성의 없게 그냥 스트리핑하고 딱 붙여놓으면은 네네. 충치 유발률이 너무 높아지고 잇몸병 유발률도 높아지고 네. 실질적으로 예쁘지도 않아요. 치아가 따닥따닥 붙어있게 보여요. 로봇 치아처럼 딱 붙어있어요. 그러면 심미적으로도 안 예뻐요. 보이시다. 결국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네. 예쁘지도 않아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충치부터 해서 치은염까지. 네. 치은염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안타깝죠. 교정 네. 후에 이제 이렇게 오시는 경우 보면 이제 안타깝죠. 예. 그리고 이제 교정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교정도 있는데 네. 우리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는 뭐 네. 붙여놓잖아요. 네, 네. 그러면 철사도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표면이 거칠어질 수밖에 거칠어져. 없어요. 네. 음식물이 또 들어가서 안 빠지면 썩어요. 아, 표면이 거칠어지니까 거기 잘 끼는구나. 예. 네. 그래서 교정 끝나고 이거 떼어내보면 네. 치아가 흉태투성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룩덜룩 해서 네. 표면도 거칠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교정 끝나고 다 떼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예쁨이 아니야. 아... 즉 건강하지 않으면 또 안 예뻐 보인단 말이 이 말이에요. 아... 뭔가가 흉터가 생기고 상처가 났으니까 어때요? 네. 그러니까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치아 교정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네. 처음 드린 말씀처럼 진단,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해결책이에요. 교정을 하러 왔지만 교정을 안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뭐 치아를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우리 미니실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오히려 교정을 권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두 개를 같이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두 개도 안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즉 골격성이 강할 때 있거든요. 뼈 때문에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교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진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악교정 수술이라는 게 뼈에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수술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술이 나쁘다, 교정이 나쁘다, 뭐 미니시가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가격 이런 것만 따지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네. 네. 다른 치료보다 이 교정은 진짜 꼼꼼하게 너무너무 잘 알아봐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 군데 병원 가서 비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내 거를 진단을 해주나 안 해주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무조건 다 된다? 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싸다고 해서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경험 많으시고 예,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시고 예, 진단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병원 예, 이런 병원을 반드시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정말 좋은 꿀팁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교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교정에 대한 이야기 좀 깊이 들어가 보고요. 오늘은
이 교정 치료하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또 부작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